아무튼 저희는 일하는 방식이 일이 그대로 공부예요. 육바라밀을 뭐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수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삶 전체가 수행이 되는 거죠. 삶을 그냥 그대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에다가 그래서 예, 도가 양심이고 예. 그래서 그제 작은 생각 하나도 양심에 바치면 도에 바치면 그대로 그게 수행이에요. 내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를요, 이 하느님께 바치는 거죠. 바친다는 게 별게 아니라 양심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건데 이 단체들 따라서 참나한테 다 맡겨라 그러면서 계속 욕심을 맡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방식은 이 유치부에서 하는 방식, 유치부. 학업 공부할 때 처음에 이런 그런 존재가 있어. 그래서 막연하게 알고 거기에 맡겨보고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뭔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네 이런 거 이제 조금씩 이제 느껴가는 걸음마 단계 수행이고요. 그 상태 계속 머물시면 그냥 기복밖에 안 돼요. 뭔가 거기서 신성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신성한 존재가 전지전능하니까 내 욕망도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양반 자체가 어떤 뜻을 품고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고. 지금 내가 바라는 거를 이루어달라고 했지만 이분이 바라는 걸 내가 이루면 함께 이 우주에서 길을 걸을 수 있고 외롭지 않게 이 우주를 이 신과 함께 걸을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나가면요. 이제 다른 수가 나와. 그때 진짜 맡긴다는 게 뭔지 나와요. 그 전에 맡긴다는 거는 자기 욕망을요. 하느님께 참나한테 맡겨놓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거를 욕망할지 말지, 말할지 말지, 생각할지 말지도 참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명함은 하고 자명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사에 자명하게 살아가신다는 게 제일 잘 맡기시는 분이에요. 자꾸 그 욕망을 맡겨놓고 기다려보고 또 열어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또 이루어졌나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유치부에 살 일이고 진짜 신하고 수작을 한다는 거는요. 내 생각 하나, 내 뜻이 있어요. 내 욕망의 뜻이 있는데 그대로 안 하고 참나 뜻하고 합의를 봐서 참나 뜻에 맡겨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 믿고 내가 양심대로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당신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거 찜찜하다고 하니까요. 내면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서 매 순간순간 정확한 신호를 보내요. 이걸 여러분이 안 듣고 그걸 살아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서 안 듣는 게 습관이 돼서 잘안 들리시는 거지. 참나 각성하고 참나 각성하는 법도 딱 하나로 하면은 몰라 하나입니다. 몰라 하면 내려놓는 거고 나누면 이것도요. 몰라 괜찮아 제가 이제 일반인들 편히 쓰기 쉽게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몰라 해버려라 괜찮아 해버려라. 요게 또 음향이 있어요. 몰라 하면 다 부정해 버리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다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너 그러다 죽어 괜찮아? 너 그러다 죽어 몰라? 그렇게 돈 없어서는 너 앞으로 못 살아 몰라? 부정하는 거죠. 괜찮아? 절대 긍정. 절대 긍정한테는 뭔 말을 해도 이게 안 먹힙니다. 지금 우체국입니다. 당신 예금 돈이 다 지금 날아갔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못 당해요. 모릅니다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두 개를 적절히 쓰면요. 마음이 금방 결핍감이 사라져버리고 금방 판단 중지 상태로 들어가요. 판단 중지로만 들어가면 여러분 이원성을 초월합니다. 욕망의 소리 안 끌려가는 상태가 돼요. 그럼 그때 참나가 응해요. 그 마음에 광명하게 참나가 드러납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처럼 저기 기독교 쪽 그쪽은 하느님을 감히 내가 자꾸 이렇게 하느님과 접속을 하느님이 원해서 해야지 내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다 엉터리입니다. 하느님은 늘 원해요. 여러분이 늘 돌아보기를, 늘 접속하기를 원하셔. 기회 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 항상 응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응하시죠.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몰라만 하면 항상 은혜요. 태양처럼 여러분 안에 이 참나가 등장합니다. 명상 기법이 서툰 거를, 자기 명상 기법이 서툰 거를 하나님이 오늘은 응하시기 싫으신가 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 제가 봐서는 명상 기법을 잘 모른다는 말로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과 24시간 한결같이 하나가 돼 살아가는 법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예비해놨는데, 왜 그걸, 그 길을 몰라서 그러는 거를 자꾸, 하나님이 싫으신가 보다, 이렇게 불러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내 작은 생각, 내 말, 내 행동 하나도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당신 뜻대로 합시다 하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런데, 당신 뜻하고, 그럼 합의를 봐서, 당신 뜻을 어기지 않는 존중하는 한에서 내 욕망도 채우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이게 참나나 하느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업을 지어 놓으면 이 업이 그대로 하느님한테 제대로 맡겨지죠. 내 뜻대로 해놓고 하느님한테 잘 좋은 결과 해달라 하는 거 이게 제대로 맡기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고 업을 지어 놓고 하느님한테 결과는 좋게 해주시오. 이 말이 안 돼. 하느님이 분명히 충고를 준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업 지어놓은 거를 고쳐주는 분이 아니고요. 선에는 복을 주고 악에는 벌을 주는 분이에요. 이게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을 지을 때 하느님이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서 외치죠. 우리 참나가 외쳐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찜찜하다고, 가지 말라고. 이쪽은 가라고, 자명하다고. 뿌듯하다고, 가라고. 이쪽은 찜찜하다고, 답답하다고, 불편하지 않냐고. 계속 외치는데 하느님 소리를 무시하고 업을 잔뜩 지어놓고는 아버지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고 좋은 결과 바랍니다. 줄 수가 있나요? 공부를 하나도 안한 수험생이 딱 마지막 날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 이번에 합격하면 떨어지면 저 죽습니다. 아버지의 선처 바랍니다. 이게 이제 먹히겠습니까? 하늘이 누굴 도와주겠어요? 온몸으로 기도를 드린 친구들, 즉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도와줄까요? 아니면 입으로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친구를 도와줄까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요. 즉 온몸으로 하는 사람은요, 이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온몸으로 업을 짓고 있는 게 기도예요. 하느님이 볼때저 사람은 온몸으로 지금 카르마를 지금 짓고 있는, 복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은 당연히 그리 가야죠.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로 하는 기도가. 침묵의 기도가 크죠. 참나와 하나가 돼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하나를 참나 뜻대로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방향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느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볼까 봐못 해요. 내 욕심은 당장 충족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그 소리, 울림, 양심의 신호 때문에 내가 당장 이 욕심을 포기해요. 못 해요.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를 협박하면서 이 욕망을 이뤄달라고 나는 모든 걸 아버지한테 맡긴 사람이다. 맡기니까 항상 응해주더라.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응해줘도 그게 하느님이 이 진짜 좋은 마음으로 원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땡깡불이니까 지금 뭐 억지로 뭘 하나 얻어낸 거지.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던져준 거죠. 하느님 입장에서.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신앙 입장에서 보더라도 올바른 신앙이냐 이거죠. 다 하나입니다. 올바른 철학이 아니면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해요. 왜냐? 잘못된 것은 계속 믿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양심에 찔려서 못 믿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접근했다가 왜 자꾸 이렇게 또 신앙을 옮겨 다니거나 이게 좌절하는가? 예. 자명하지 않은 걸 계속 믿고 계시려니까 당연히 힘들어요, 그거는. 가끔씩 옮겨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흥분된 게더클때또 버티시다가 찜찜함이 올라오면 또 옮겨 다니셔야 돼요. 계속 신상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여러분 내면에 이제 행복이 자꾸 사라지실 거예요. 진짜가 주는 행복이 없으니까 이 진짜가 주는 행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진짜가 주는 행복을 맛보시면 하루하루가요 가슴 뛰실 거고 벅차실 거고 내가 이 하느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 때문에 외로워지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늘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느님을 느껴요. 학장에서 지도하는 대로 몰라 괜찮아 자꾸 하시다 보면 이게 습관화 되시면 가만히 있으면 몰라가 돼요. 판단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나타나요. 예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멍 때린 거였지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하느님을 느껴요. 그럼 다시 마음을 돌려놔요.
우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허무하지 않게. 그리고 움직일 때는 하느님이 자명찜찜의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자명으로 가면 돼요. 자명하다는 건요, 우주가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꼭 그거 하라고. 안 하면 후회할 것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신호만 받으면 끝나요, 인생은. 여러분이 계획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 신호만 받으면 끝나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아무튼 이 이상의 어떤 삶을 뭐 이렇게 논할 수 없겠더라고요. 최고입니다.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에고가 계획이 없으면 힘드니까 계획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참나의 계획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계획은 계속해서 변동되는 계획이에요. 뭘 만나면 바로 바꿔야 되냐면요. 하느님이 내 안에서 자명 아니면 찜찜하면 바로 바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우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의지력 센 사람들은 하느님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계획 성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여러 사람이 피보는 거예요. 하늘이 볼 때는 원치 않는 결과가 났다. 당장엔 쟁이 오지만 이 사람은 다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런 공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공식을 실감나게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한쪽은 너무 편한 길이고 한쪽은 너무 힘든 길인데 다들 이리 가시지 이쪽으로는 안 와요. 재미없어 보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근데 이 좁은 문은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이게 좁아진 거죠. 이 길이 사실은 진짜 평탄한 길인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에만 가서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욕망의 대열에 끼어들어서 욕망의 경쟁 속에 여러분이 힘겨워하시고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좀 벗어나시라. 아주 쉽습니다. 지금 자명합니까? 오늘 하루만 갖고 얘기할게요. 오늘 지금 생각하시는 거, 지금 말하고 다니는 거, 지금 행동하는 거 자명하십니까? 찜찜하다는 하느님의 어떤 신호 없었나요? 신호 없었으면 하시고요. 신호가 혹시라도 있었다면 돌아보세요. 그거 고치라는 명령이에요. 지금 안 고치면 나중에 더 크게 고생할 거다 하는 명령이에요. 저한테는 다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 자체도 그렇고 학당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뭐 시국 얘기도 좀 했지만 그런 얘기 할 때도 저는 다그 마음으로만 해요. 지금 이 나라에 좋은 복 지을 거 없나 해서 하는 거지. 예, 누구 뭐 비방해서 제가 무슨 기분, 제 욕심 좀 뭐죠? 충족시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기분 좀 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찜찜하다. 이 나라에 안 좋다. 그거 안 하면 학당에 안 좋다. 그거 안 하면 너 삶에 안 좋다. 이런 찜찜함이 자꾸 울립니다. 그게 무슨 이득을 따져서 안 좋다가 아니고요. 그게 그 지금 복을 지을 수 있는데 안 지어 놓으면 나중에 그 대가 못 받는다 이거죠. 그 복을 못 받는다.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성패도 상관없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업 지어 놓으면 돼요. 계속 지어 놓으면 거기에 우주가 다 카운트합니다. 그게 왜 이게 없이는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보살이 아니 욕심꾼들이 그 욕심을 내서 잠안 자고 업을 지어 놓는 거를 보살이 그거를 막는다. 소시오패스들이 저질러놓은 악업을 보살이 치유한다. 그럼 엄청난 신통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신통력이 에고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나의 힘에서 나오지. 이 욕심꾼들은요, 자기 욕심으로 어거지로 일을 추진해서 만듭니다. 근데 하늘이 그런 뭐죠? 선택권도 줬어요. 악을 저지를 수도 있게 허용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보살은 그 선택권을 어디다 쓰느냐? 선을 하는 데다 쓴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서요,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악을 해도 사실은 힘을 줘요. 악을 해도요, 정신 모아서 몰입해서 하면 힘이 납니다. 이게 공식이라. 대신에 그 대가는 자기가 치러야죠. 근데 선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큰 힘을 주겠어요? 하늘이 원래 원하는 건데. 그래서 육바라밀의 힘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나오는데 본인의 업장이 지워져야 그게 온전히 발현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서 업장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는 자동으로 샘솟는데 여러분 업장이 막아버리거든요. 사랑하라 하는 그 힘이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에고가 좁은 소견을 갖고 있다 막아버리거든요. 나한테 손해다 그럼 막아버려요. 근데 요 마음만 열어놓으면 그게 채널이 열려서 그대로 육바라밀의 힘이 안에서 나옵니다. 억지로 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참나가 시키는 대로 자명한 짓만 계속 해놓으면요. 생각이라도, 지금 당장 나는 할 일이 없다면 자명한 생각이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자명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복 짓는 비결입니다. 업을 바꾸는 비결이에요. 오늘 하루 생각이라도 자명하게 보세요. 그러면요, 내일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단이 있다면, 지금 여기 있는 걸, 이 사람이 이걸 바로 넘보면 전혀 자명하지가 않죠.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자명함을 취하시면 여러분 이 일이 가게 되세요. 근데 오늘 자명함을 안 취하고 그냥 찜찜한 대로 방치하시고 욕망을 향해 달려가시면 이 양심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길에 있어서는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 단계로 못 갑니다. 예, 이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 하루 이거에는 택도 없지만 오늘 하루 내가 생각 업은 세 개로 짓죠. 생각, 여기에 이제 감정도 포함된 건데, 감정도 결국 생각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어요. 저 사람 괜찮은데 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 보면 가슴 뛰는 거고, 저거 쓰레기네 하면 보면은 이제 짜증이 밀려오는 거고. 이 생각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판단할지를 다 결정해줘요. 그래서 생각, 말, 옛날에 행동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생각과 언행. 이게 삼업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업을 이거로 짓는다. 이걸로 업을 짓는데, 그럼 오늘 하루 이걸 가지고 생각, 말, 행동이 자명하게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에서 바라는 건 여러분이 엄청난 업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무슨 그 회사를 뭐 한번 일으켜봐라, 뭐 해라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욕망이 원하는 거고, 욕망이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번 생에 어떻게 살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건 기본으로 하고, 욕망을 성취할 때, 양심에 맞게 성취하시라 하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제가 욕망을 성취하시되, 예, 업을 지으시되, 예, 생각, 말, 행동을 자명하게 해보시라는 게 자명. 그래서 하느님이 자명하다, 그 정도면 자명하다 하게, 덜 찜찜하다 하게 계속 업을 지으시면 여러분이 내일은, 하루가 한 생이면 내일은 다른 이제 위치에 서 계세요. 어제 복을 지어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그 업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자명한 업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느님 뜻을 구현했단 말이에요. 어제 하루. 그럼 오늘 여러분은 그 훌륭한 보살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자명한 것만 하세요. 큰 그림은 몰라요. 여기에는 여전히 말도 여기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오늘 자명한 걸 하세요. 또 자명해지죠. 그럼 내일 또 자명함이 또 달라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예전에 불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리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람들이 이걸 못 얻는 건요, 이런 성취를 못 하는 건, 큰 복을 못 짓는 거는 하루하루를 방치해서 그래요. 작은 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하나님은 작은 업 하나에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참나가. 자명 찜찜 반드시 갈라져요. 하느님이 귀찮다고 해, 이건 그냥 대충 해. 이것까지 내가 뭐 자명찜찜 따져주랴, 이런 게 없어요. 하나하나 다 따져줘요. 무슨 작은 일에도 자명찜찜이 다 있어요. 그냥 움직이셔도 여러분, 사람들하고, 거리를 그냥 돌아다니셔도 자명찜찜이 있어요. 아, 이렇게 걷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게 다 하늘이 모든 삶의 순간에는 자명찜찜이 있어요. 하늘에 계시가 있고, 이게 하느님의 이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지켜주는지가요. 그 사람이 결국 복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이 복을 많이 만들어내면 서 있는 토대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지혜가 달라집니다. 복덕도 복덕인데 지혜가 늘어요. 하느님하고 수작하는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 헤맬 필요가 없죠. 금방금방. 다 알아서 이게 내가 다 꿰뚫어봐서 미래를 다 꿰뚫어봐서 오늘 복을 짓는 게 아니고요. 오늘 자명하단, 내가 아는 선에서 제일 자명하다는 그 느낌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먼 미래에 이 좋은 거를 여러분이 이끌어낸 거예요. 내가 모르고도 다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 자명한지 아닌지만 확실히 알면, 예, 어떤 과정을 통해 그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셔도 돼요.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이게 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을 짓는 비결은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말고 양심 뜻대로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신통한 것들이 뭐가 오냐면 지금 예상치 못했던 게또 하루하루에 자꾸 나타나요. 하늘이 여기까지 지은 복을 감안해서 그 다음날 여러분한테 뭔가
뭔가를 이 복 지은 걸 감안해서 여러분한테 쏩니다. 그럼 이날 여러분이 자명할 도택하면요, 이제 이게 또 계속해서 불어나요. 이 힘이 커져요. 복덕이 자꾸 커지고, 예, 선택하는 힘도 커지고, 이게 점점 여러분 역량도 커지고, 복덕도 커지다 보면 이제 점점 여러분 이제 그릇이 커지고, 여러분의 이제 영향력이 커집니다. 우주에서 이 훌륭한 보살 되는 요결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오늘 하루 내 주위에 뭐도 없고, 예, 보이는 사람도 없더라도 내 생각이라도, 예, 혼자 하는 말이라도 자명한 걸로 찜찜한 거를 버리고 해보세요. 그 다음 날은요, 그 말을 또 들을 사람이 나한테 와요. 그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요, 그 사람이 또뭘 물고 와요. 또 어떤 상황을 또 제시해요. 그러면 거기에 자명함은 하고 찜찜함 하지 마세요. 또 해보세요. 그럼 자꾸 커져요. 괜히 자명한 걸 택했네 할 정도로 일이 자꾸 커집니다. 그럼 이제 하던 가락이 있어서 자명한데 안할수 없어서 또 해요. 이제 에고는 싫다고 해도 자명한 걸 계속 했는데 오늘 안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고 이게 카르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에고가 귀찮아해도 자명한 거 선택하던 버릇 때문에 찜찜한 걸 못해서 부득이하게 자명한 걸또 해요. 그럼 점점 힘은 커지고 상황은 자꾸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업 바꾸는 법을 안 가르쳐 주고 우리 이 헬 조선에 그냥 던져놓고 살아라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다뭐 뒤져요? 자기계발서 뒤지고 있는데 자기계발서에 이런 게안 나온다고요. 이거는 도인들이나 얘기하는 거지 보살들이 얘기한 이 자기계발법이지 일반 욕심 성취를 위한 자기계발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얘기까지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주면요. 가다가 삶이 더 빈곤해집니다. 욕망이 성취 안될 때,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은 좌절을 만나게 됩니다. 욕망을 아주 그냥 최대한 하느님한테 맡겨봤다가 엄청난 좌절을 맞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느님과 진솔한 소통을 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지 않고 대뜸 하느님한테 모든 걸 맡긴다. 그럼 자기 욕망을 한번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하느님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간단한 거예요. 본인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온 우주가 지금 말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간절히 믿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어느 수험생이요? 난 합격을 간절히 믿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할때 다른 수험생은요, 온몸으로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해 가면서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인욕으로 내려놓고 또 몰입하면서 온몸으로 육바라밀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의심만 버리겠습니다. 하늘이 누구한테 복을 주겠어요? 우주에서 혼자 지금 업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전제가 뭡니까? 잘못된 사이비 영상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우주에는 재화가 무한하다고 시작해야 돼. 무한해야 내가 옆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경쟁 구도가 안 생기잖아요. 무한하니까 나도 줄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현실은 지구의 재화는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더 지은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업을 더 지은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기예요. 사기치는 공식이에요. 우주에 무슨 재화가 무한합니까?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의식이다 이러면서 사기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오늘 하루 복 지으세요. 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하죠. 복 지으라고. 어떻게 짓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절에서 하란 대로 한다고 복 짓는 거 아니에요. 절에서 하란 대로 하면 그 절이 잘 돼요. 여러분은 빨리고 절은 되게 풍요로워집니다. 착취당하시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이게 복 지은다고 홍의각성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명한 걸 하시라고요. 양심에 자명한 거 하시는 게복 짓는 거예요. 양심에 자명하시면 홍의각당에 잘해주셔도 되는데, 양심에 자명하신 게 먼저예요. 양심에 찔리시는 거 하지 마시고, 자명한 거 하시면 하느님한테 복을 지어놔야 하느님한테 받죠. 저희가 복 드리나요? 학당이 복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양심에 부합해야 하늘이 복을 주는 거지 누가 감히 우리가 복을 논합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당연히 하느님한테 잘하세요. 하느님한테 잘하는 법은 딱 하나예요. 제일 귀한 거. 뭐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 양심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 중에 불공 중에 최고의 불공은요. 육바라밀을 하는 사람이 하는 그 불공이 최고의 불공입니다. 생각, 말, 행동을요, 부처님한테 바친 거예요, 다. 나를 부처님한테 바쳐버린 거예요. 이게 공양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고 육바람일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공양이지. 그뭐 물건 좀 사다 거기다 뭐 올려놨다고 공양이 됩니까? 부처님이 그걸로 양해 차세요? 부처님이 무슨 쌀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보신다. 예. 정성을 보신다 그러는데 부처님이 이 단순한 정성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불법을 구현하는데 얼마나 정성 정진하는가, 정진바라미를 보고 싶은 거지. 이래서요. 육바라미를 보고 싶은 거라고요. 보시하는가, 보시바라미를 보고 싶은 거고요. 근데 주변 중생들한테는 잘하지도 않으면서 부처님한테 가서 계속 그막 몇억씩 공양하고 하는 거는 그건 뇌물이죠. 뇌물성이에요. 불법에, 연계에도 김영란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뇌물성입니다. 부처님이 그걸 좋게 보시는 분이라면 육바라밀 없는 양반이죠, 부처님.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것도 하도 자기가 공들여 사면 뭔가 가피는 있겠지만, 불법 그냥 실행해버리는 가피 못 당합니다. 육바라밀 하는 양반 절대 못 당해요. 그냥 육바라밀 오늘 하루 하는 분이 최고예요. 교회도 그래요. 하느님 뜻대로 사는 분이 최고지, 교회 가서 헌금한다고 하느님이 기뻐하나요? 그렇게 헌금을 하면 목사님 차가 바뀌죠. 복은 엄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구원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삶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답이 나와야 돼요. 뭔지 아셔야 돼요. 황금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먼저 해주자. 그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어요. 반야가 있고 보시가 있고 지계가 있고 인욕이 있고 정진이 있고 선정이 다 있습니다. 깨어서 내 욕망대로 안 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서 남이 이거 싫겠구나 하면 안 하고 남한테 주고 싶은 거 사심 없이 베풀면서 정진해가는,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을 인욕으로 이겨내가는, 이게 또 내 거 취하고 싶어도 인욕의 마음으로 내려놓고, 예, 모두를 위하는 선택을 하는 거. 그게 그냥 육바람이래요. 황금률이 육바람이래요.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그 양반은 여기 같이 사니까 지구에 다 같이 사는 것 같죠. 그분은 천국의 차원대에 살고 계신 분이 이미.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극락 가고 싶으시면 여기서 그냥 육바람이라 하시면 돼요. 육바람일 때때로 살고 계신 분은요, 이미 이분은 정토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뭐 정토에도 다양한 정토가 있겠지만 이미 그분은 불법이 구현되는 땅에 살고 있으니까 정토에 살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옆에 사람은 욕망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욕망이 구현된 땅에 살고 있으니까 예토, 더러운 땅에 살고 계신 거고, 그옆 사람은 불법대로 살고 계시면 그 양반은 이미 정토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정토가 뭔데요? 천국이 뭔데요? 아버지 법이 법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구는 아버지 법대로 안 다스려져요. 소시오패스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천국은요, 아버지 법대로 다스려지고 있대요. 즉, 선을 하면 복을 받고, 악을 하면 벌을 받는 게 칼같이 구현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구에 살더라도 누군가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하는 사람은 천국에 사는 분이에요. 천국에 살기 때문에 누리는 게 달라요.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죠? 누리는 게 달라요. 내적 평화가 다르고요. 그분이 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요. 오직 하느님 나라와 정의를 구하라. 그러면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한 거는 하느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게. 양심을 자꾸 뜻대로 자명하게 해버리니까 먹고 살 것도 이 안에서 자꾸 해결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냐, 그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고 산다는 게 무시할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죠. 살 것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입을 것도 있어야 되죠. 그건 중요한 거예요. 이 물질적 삶에서는, 이 육체적 삶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하느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계속 자명한 판단만 하면요. 하늘이 그거를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안 도와주면 여러분이 다음 단계의 자명을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걸로 이제 하느님을 협박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먹고, 입을 거, 입고, 살 곳이 없으면 아버지 뜻을 구현하기 힘드네요. 뭐 저는 괜찮습니다만 아버지가 걱정되실까봐 혹시 아시겠지만 말씀드려봅니다. 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난 진짜 육바람을 제대로 해버릴 건데, 아버지도 저 알죠?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나 육바람을 해버리면서,
온몸으로 육바라밀 해야 아버지가 이 친구가 온몸으로 기도하는 친구란 걸 알아야 이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살 곳이 없어서 육바라밀을 못 펴겠네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고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하늘이 어떻게든 해줍니다. 또 길을 열어줘요. 길을 또 와도 여러분이 왔다고 또 그 공덕 하나 붙잡고 나가 떨어지면 안 되고 자명함을 하고 찐찜함 하지 마시라. 계속 이 선택을 하면 아버지가 이 친구 진짜 믿을 친구구나 그러면 예, 이런 여러분의 물질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줍니다. 전 확신해요. 계속해서 전 아버지를 협박해 오면서 은근히 협박을 하는 거죠. 아버지 이런 식이면 어디서 또 양심하겠다는 사람 구하기 힘들 텐데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왜냐 온몸을 다 할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형편 조금만 나아지면 그거 가지고 제가 사리사욕 누리는 게 아니라 판을 더 크게 벌려서 더 크게 할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느님이 나한테 공덕을 줘도 난 그거 돌려가지고 모든 중생이 다 즐길 거를 계속 만들어낼 거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하면서. 그냥 얘기나 해보는 거죠. 에고 입장에. 우리가 에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안 하면 더 훌륭하실 텐데 저도 에고가 있다 보니까 제 에고도 뭔가 달래줘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하는 거니까 에고는. 이게 사실은 되게 불안한 길이에요. 사실 내일 뭐가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깨워서 가면요. 하나님하고 진짜 소통하면서 가면 정말 흥미진진한 오히려 계획 짜고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내일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 내일 찾아올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저는 자요. 일어나면 신통합니다.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도. 이 자축인시 그게 생명이 소생한다는 시간인데 자시에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 땅이 열리고 인시에 생명이 약동하는 그러니까 하룻밤에서도요 인시 3시 요즘 이제 우리 시각은 3시 반에서 5시 반 그럴 텐데 그때 생명이 약동한다는 시간인데 며칠 전에 그날 깨어있다가 어젠가요? 내면에 뭔가 울림이 있어서 양심혁명이 시작됐다 양심혁명 선언문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써서 5시에, 새벽 5시에 올리고 잤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날이 개천절이었네요, 어제가. 음력 개천절. 원래 음력 개천절이에요. 음력 10월 3일이 개천절이에요. 공휴일 지정할 때 양력으로 했기 때문에 대종교나 이런 데서는 다 음력 개천절 때 만이상 가서 천재 지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날 그냥 자명해서 전한 것뿐이죠. 뭔 얘기냐면 이런 일이 제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요. 자명해서 했더니 그게 제가 몰랐던 상황까지 다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명해서 했을 뿐인데 의외로 또 공덕을 짓게 돼요, 제가. 그러니까 공덕이 공덕을 부르는 상황이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올렸던 거죠. 그래서 또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저는 육바람이라는 게 습관화 됐잖아요. 저는요, 일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 가만히 있어도 끝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누가 와서 또 건드려요, 학당에다.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뭐 탄핵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누가 건들고 가면요.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서 올라와요. 그건 아니지. 하면 그 얘기를 저는 드릴 뿐이에요. 그럼 그게 유튜브로 촬영돼서 또 나가요. 그러니까 내일 뭔 내용으로 얘기할지를 안정한다는 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일에 상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제일 자명한 걸 할 뿐이에요, 저는. 그날 그 시간 그 상황에 제일 자명한 걸 하고 찜찜한 걸 안 할 뿐이지 다른 계획이 없다니까. 다른 계획은 세우긴 세우는데 그건 에고를 위해서 세워주는 거지 수시로 그거는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삶에 아주 변치 않는 계획이라는 건 육바라밀 하자는 거. 죽을 때까지 육바라밀 하다 죽자.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이 길이다. 육바라밀 안에만 있으면 나는 하느님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 평온과 화평을 같이 누려요. 하느님이 누리는 그 선명함. 예, 그 평안함. 예, 육바라밀을 벗어나면 저는 바로 찜찜해지죠. 육바라밀 안에만 서 있으면, 그 길이에만 서 있으면 살 길이 계속 열려요. 이 느낌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이제 제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맛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두고두고 더 얘기해 볼게요. 예, 마치겠습니다.